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오늘 아침에 CNN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로 가서 입원했습니다. 어저께 파지티브 확정을 받은 후 아마 치료하러 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 굉장히 놀랐죠.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메리칸,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 CNN 기사를 보면 exhausted 트럼프, 아직 exhausted, 기진맥진한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long pass, 오랜 기간 이제 장기 투쟁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루 종일 그 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CNN은 트럼프의 hating 미디어입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디어가 아니고 트럼프 헤이팅, 증오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 국내 정치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면 다른 성향의 미디어, 예를 들어서 팍스 뉴스는 굉장히 보수 성향입니다. 거기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같은 시간 팍스 뉴스를 보면 화이트 하우스의 그 코로나 어드바이저 스콧 아틀라스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혀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지티브 확진을 받은 거에 대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안심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항상 이럴 때 중립적인 미디어를 보면 우리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중립적이라고 하면 영국의 BBC죠. BBC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일드, 약간 그 경미한 그 증상을 보이는 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디오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다음에 멜라니아여서도 괜찮다. 미국인이 보여준 tremendous support, 엄청난 후원과 지지에 대해서 진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그 이야기했는데,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가 upbeat, 영어로 upbeat라니까 그냥 활기차고, 근데 약간 목소리가 쉰 것 같아요. 목소리가 쉰 거는 그러니까 주사를 맞은 것 같답니다. 이 치료를 위해서 주사 맞으면 이게 사람이 약간 목소리가 그 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조금 자세한 보도가 나는데, 대통령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연을 먹나 봐요. 그 다음 바이타민 D를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 멜라토닌 있지 않습니까? 멜라토닌 먹고, 그 다음에 매일 먹는 아스피린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아주 그 마음 상태는 굉장히 괜찮다. 그 다음에 첫날, 파지티브 확정받은 첫날은 백악관에서 하루 종일 정상 근무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약간 안심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파지티브 확정을 받았냐는 건데,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그 양반이. 그리고 1차 TV 토론하기 전에도 자기 스태프들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토론 준비를 했대요. 이거 보세요. 뭐 민주당 대선 후보는 마스크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I don't wear mask 그러면서 그걸 안 쓰는 거를 약간 뭐 manhood, 이렇게 뭐 남성미, 야성미 이런 걸로 이렇게 과시하다가 당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점수를 깎인다는 그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BBC 방송을 보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여자가 호프 힉스입니다. 백악관의 홍보 담당 그로 일하다가 떠났다가 연초에 다시 트럼프 캠프에 그 조인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호프 힉스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 대통령 모금 행사에 갔었답니다. 근데 호프 힉스가 파지티브 판정을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에 갔는데 빨리 회복되면 좋은데 약간 좀 오래 걸린다거나 좀 어려워지면 어떡하느냐. 그럼 대통령직은 누가 승계하느냐인데, 미국 법에 의하면 부통령이 액팅 프레지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펜스 부통령 내외는 정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한 사람이잖아요. 다행이고, 이제 법에 의하면 대통령 승계 순위가 1순위가 펜스 부통령이고, 그 다음 2순위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 순위가 상원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 그 제일 시니어 연장자가 이렇게 이 대통령
승계순위 서열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 각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뭐 인도의 모디수상 모든 나라 그 이 국가 지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격려 뭐 이런 걸 보내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점수를 팍 딴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영어 문장이 하도 멋있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I am certain that, 역시 푸틴 러시아식으로, you are inherent vitality. 그러니까 유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말해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타고난 생동 활력, 그 다음에 good spirit, 아주 훌륭한 정신력, 그 다음에 당신의 낙관적인 태도가 당신이 그 이 병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아주 점수 팍 땄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CNN 방송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전혀 다른 행보를 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 대중 앞에 나타나는데 그 이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 집무실에 우리말로 방콕 콕 처박혀가지고 전혀 대중 앞에 안 나타나고 들어갈 날도 저런 엄격한 어떤 그 절차를 거친다고 그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이번에도 차이나예요. 차이나 저 베이징 저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베이징 관영통신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트럼프 내외가 저 지금 파지티브 확정받은 거를 야 페이드 프라이스, 너 대가를 치르고 있다, 대가를 치러. 아, 이게 말이 됩니다. 그 이 코로나가 뭐 우한에서 발생했다 뭐 그러면서 너 차이나를 막 병의 그 발원국으로 몰아붙이는데 너 잘못된 행동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다음에 네가 그 미국에 코로나를 초기에 빨리 차이나처럼 빨리 진압을 못해갖고 저지를 못해갖고 너 당하지 않느냐, 이게 미국의 이미지를 막 손상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아무리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갈등 관계가 있더라도, 아무리 정적이더라도 정적이 저렇게 아플 때 차이나처럼 저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야, 이번 선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11월 그 3일이면 32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또 CNN 또 호들갑입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그 이 아프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선거는 케이오스, 대혼란에 빠지고 이 미국 정부의 행정, 어떤 행정 그 시스템의 크라이시스가 올 거라고 이제 호들갑을 떨고, 그다음 더 뉴욕 타임스 있지 않습니까? 뉴욕 타임스도 그 약간 트럼프 좋아하지 않는 미디어예요. 저 뉴욕 타임스가 말하는 거 봐도 야 트럼프가 뭐 굉장히 리스크에 이제 직면에 있고 선거 막판에 트럼프가 저렇게 아프니까 뭐 이 대선 어떡하냐 그러면서 약간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게요. 야, 그러면 트럼프가 아프면은 그 11월 3일로 예정된 선거 그 연기하면 안 되냐? 근데 힘들답니다. 11월 3일로 법으로 박혀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연기하려면 하원에서 다수결로 가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민주당이 선거를 연기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이번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우선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그 견해를 가진 뉴욕 타임스나 CNN에 난 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연세가 74세인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하이 리스크 그룹에 들어간답니다. 그 65이 넘으면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나이 많은 계층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설사 퇴원하더라도 앞으로 4년간 미국을 통치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메리칸이 의구심을 가진다.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견해 그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야, 이거 선거 32일밖에 안 하면 막판 유세가 중요한데, 이거 막판 유세 못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백악관이나 선거 그 캠프 보좌관들도 트럼프하고 이렇게 막 마스크 안 쓰고 접촉했으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지 않을 거냐 하는 우려이고, 그 다음에 1차 토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상대방하고 야 나는 마스크 안 쓴다고 폼 잡았는데 자기가 덜컹 걸렸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국 속된 말로 해서 자기 미국 국민들한테 아메리카한테 약간 쪽팔리는 미국 대통령의 행동이죠. 이것도 감점 요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2차 TV 토론이 10월 15일 날 마이애미에서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관련 방역 법규에 하면은 한 번 이렇게 파지티브 판정을 맞으면 셀프 아이졸레이션, 우리 말로 하면 자가 격리를 열흘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러면 열흘 계산하면 10월 11일 날 풀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면은 이제 예정대로 15일 날 2차 TV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완전히 할지 안 할지 뭐 그것도 우리 한번 그 이 불확실성이 많은 거죠. 한번 우리 기다려 봐야죠. 근데 이제 다른 의견을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 속도 나지 말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입원했다고 11월 대선에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건 팍스 뉴스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할래요. 팍스는 원체 그 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적인 영국의 BBC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메리카는 국가적으로 혼란이나 위기가 올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민족이랍니다. 아메리카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메리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민족이 있고 흩어지는 민족이 있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는 첫 번째 유형의 민족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한 것도 일종의 빅팀, 어떤 희생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의 국민적 동정심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 민주당이 결코 반사적을 이익을 얻는 데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야, 민주당 너희는 뭘 잘했냐? 네가 무슨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냉소지고 냉담하니 하는 약간 역풍이 불 우려도 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리더십 인 크라이시스, 어떤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국면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보면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하지 않았습니까? 저격당하는 장면인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 관련 그 이 아티클이나 그걸 읽어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이 경호원들이 그 대통령 승용차 리무진에 그냥 레이건 대통령을 쑥 얼른 집어넣답니다. 그리고 이 저격 암살 미수상을 했을 때는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을 확 달려갔대요. 아, 근데 달려가다 차에서 딱 보니까 처음에는 경호원들이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은지 모르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대통령 입술에 피가 있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워싱턴 시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병원으로 막 간 거예요. 가서 딱 병원 앞에 딱 내렸는데 이제 이렇게 응급 환자용 그 침대가 오기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가 일어나서 덜렁 걸어갔대요. 그냥 병원에 걸어가고 그때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흉부외과 과장이 벤 엘렌 박사인데, 참 이 레이건 대통령 보통 사람 아니,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폐 옆에 총을 맞았대. 총알이 들어갔대. 폐 옆에, 폐 근처에. 근데 이게 딱 수술하려고 딱 주치의가 딱 있는데 이 수술대에 누워서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했냐? Are you Republican? 야, 너 공화당을 그러니까 너 공화당을 지 그러니까 영어로 리퍼블리칸이면 너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공화당이나 이런 식으로 유머를 했다니까. 아, 주치의가 기가 차잖아. 그러니까 그냥 주치의가 뭐 진짜 공화당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죠. 예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당신의 수술 받게 해서 웃으면서 이제 마취하고 다행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완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상에서 이제 함자적 인터뷰하는 사람 이야기가, 저격을 받고 위기에 빠졌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보여준 저기 행동을 아메리카는 영웅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팍 맞았다고 부들 떨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리고 의사한테 이렇게 족구까지 하고 또 깨고 나서는 기침 몇 번 탁탁 하더니 첫 마디가 뭐냐, 야 금방 무슨 불만이 있어 나 쐈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여유 있게 행동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저격 사건 전에는 59%였는데 그 위기 크라이시스 이후에 73%로 빵 뛰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관망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미국의 미디어나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BBC 그 뉴스를 보니까 이런 특집을 했어요.
US 2020 election 그려놓고 제가 까맣게 이렇게 자막이 되어 있는 게 Can we trust the polls to predict the winner?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 가지고 진짜 누가 이길지를 단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이지만 첫째 이거 모든 여론조사라는 게 at a particular moment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오늘 만약에 그 이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당신 누굴 찍겠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at a particular moment로 계속 변하잖아요. 앞으로 32일간 변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누가 이긴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는 게 전화나 인터넷을 하잖아요. SNS를 할 때. 그럴 때 대표성의 문제. 이렇게 다양한 그 미국의 구성원이 있는데 그 대표성을 이렇게 어드저스트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BBC 특집의 결론은 다 여론조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뒤진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패배한다고 단정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거든요. 특히 일자리 창출이 11월 대선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참고로 그 5월 달에 그 고용 증가가 270만이었고, 6월 달에 480만 명, 일자리가 창출된 겁니다. 7월에 170만 명, 8월에 140만 명. 근데 그 9월은 이제 대선 전 제일 마지막으로 이 월별 일자리 창출 통계를 한 건데 66만으로 이렇게 매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그 야당이나 미디어는 약 한 2천만 명이 그 락다운, 코로나 그 위기 후에 일자리 이러는데 야 이거 뭐 한 반밖에 회복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회복하려면 앞으로 17개월, 1년 반이 걸린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 고용정책이나 트럼프 경제정책이나 그 코로나 위기 대응제 잘못됐다고 비난하는데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팍스 뉴스나 다른 미디어는 아니야. 이게 미국이 1939년부터 월별 고용 통계를 냈답니다. 이 1939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쭉 일자리가 창출된 거는 처음이다. 최고다. 아메리칸 시스템 최고다. 그것도 너희 민주당이 지면 오바마 행정부 때도 월별 고용 증가를 보면은 2010년 5월에 54만 개 증가한 게 최고다. 근데 이거는 팍팍 증가하지 않느냐. 미국 경제는 정상 궤도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당황하셨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주로 외신 위주로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몇 마디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당황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원체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될 것 같고 또 우리 모두 그렇게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세계 경제나 무슨 뭐 이 국제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나 혼란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초기에 다우진스나 뉴욕 주가가 살짝 내려앉았는데 빨리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대선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이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요. 근데 또 이번에 차이나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점수 잃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회복하고 나서 차이나 관영통신이 뭐 pay the price 이렇게 한 거 보면 더 열받고 차이나 배싱 더 강렬하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